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문법이고요. 챕터고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초적인 수동태 개념은 미리 안다라는 전제로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레벨에 맞는 수동태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살펴보죠. 4형식, 5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TR라는 기초 개념 알고 계실 거고요. 수동태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도대체 수동태가 언제 쓸수 있는 걸까요? 동사의 종류가 일단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무슨 동사일 때 가능하다? 써보자. 동사의 종류 중에서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자동사라고 쓰고요. 아래에다가는 타동사라고 써볼게요. 자동사라 그러면 애들아 몇 정식 동사였지? 자자, 스스로 할수 있는 거래. 목적 없이 스스로 할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1형식이랑 2형식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타동사라고 하면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3형식, 4형식, 5형식. 의 동사를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동태의 전제 조건은 일단은 뭐여야 돼요? 타동사여야 되는 거야. 이게 전제 조건이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예문 하나 들어와 있죠. 이거 좀 써볼까? Anderson wrote the Little Mermaid. Anderson wrote the Little Mermaid. 그럼 이제 이게 능동태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먼저 살펴본다면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썼었다. 뭐를? Little Mermaid 뭐게요? 인어공주인 거죠. 인어공주라는 것을 썼었다. 작은 인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어도 보이고요. 뭐뭐를이니까 얘들아 목적어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능동이었던 거야. 몇 형식이지 이거 지금? 3형식인 게 맞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형태. 우리가 4형식이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어 개수도 많아지고. 요거를 수동태로 거꾸로 우리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우리 능동을 수동으로 돌린다 그러면 뭐라고 하더라? 목적어를 어디로 땡긴다? 주어 자리로 땡긴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The Little Mermaid가 주어로 잡히고 잊지 말고 수동태 만들 때에는 시제는 유지하는 거죠. 시제는 항상 그대로예요. 뭐만 돌리는 거야? 테만 돌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테를 이제 DTP로 돌려버리면 was written 이라고 쓰게 되겠죠. 그리고 주어를 분명 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 없어요. 아, 목적을 땡겼으니까 더 이상 목적어가 없다. 표시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주어는 맨 뒤로 밀어버리는데 잊지 말고 누굴 붙인 다음에 by를 붙이고 맨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By Anderson. 해석 by 호. 그럼 우리는 영어하는 사람들 눈에는 전치사고가 없다인 거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형식? 이제 1형식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자, 아래도 한번 해보죠. Kimchi is highly praised as a healthy food throughout the world. 라고 돼 있죠. 보시면 김치는 칭송을 받아요. 뭐로써? 건강한 음식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라고 써 있죠. 그러면 얘도 1형식이 된 거지. 당연히 목적어가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원래 praise의 뜻은 뭐다? 뭐뭐를 칭송하다, 뭐뭐를 칭찬하다라는 3형식 동사였겠네라고 거꾸로 유추할 수 있으면 되시겠죠. 자, 다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타동사여야 돼. 왜? 목적어가 필요하거든. 목적어가 있어야 왜냐면 주어로 땡기는 무언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예요, 얘들아. 1형식은 주어 동사 끝이었고, 2형식은 주어 동사에다가 보어였죠. 보어가 주어 자리를 오진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 요거는 이제 기초고, 3형식이었고, 이제는 4형식 문장의 수동태. 본 게임을 해보자고요. 자, 잘 보시면요. 여기 뭔가 디테일하게 막 들어와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4형식의 원래 생김새가 여기 쓰여져 있네요. Dave gave me a birthday gift. 여기다가 표시 넣어보세요. 4형식이죠. 주어, Dave가 줬다. 시제가 뭐지? 과거, 그 다음 me, 한 다음에 I요. 그 다음 birthday gift, do. 생일 선물을 줬다. 그러면 위에서 한번 배운 개념을 잘 떠올려 보시면 목적어를 땡긴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두 개짜리니까 몇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다?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요를 주어로 라고 써보세요. 1번 I요를 주어로, 2번 do를 주어로.
I/O를 주어로 땡길 수도, do를 주어로 땡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I/O를 주어로 땡기면 당연히 직격이니까 I. That was a given. 하면 내가 받았다. 뭐래?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By Dave. Dave에 의해서. 라고 들어가 있죠. do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리시면 돼요, 편하게. do는 그대로 내리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do는 그대로 내리고, by Dave는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I/O를 주어로 할 때는 편해. 왜냐면 do는 그냥 내리니까. 문제는 do를 주어로 할 때가 좀 복잡해져요. do를 주어로 해버리면 a birthday gift, 생일 선물이 주어졌다 이거죠. 나한 채, Dave에 의해서. 잊지 말고 누가 보여요? me 앞에 전치사가 하나 보이시죠? 얘가 중요한 거야, 이제. do를 주어로 할 때는 I/O 앞에다가 전치사 쓴대 라고 하는 걸 챙기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전치사는요, 사실 배웠어요.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요거.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한다 할때 썼던 그 아이들이에요. 이름 다시 써볼게요.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그 전치사류였었던 거예요. 어디 앞에다 쓴다고요? 간목 앞에다, I/O 앞에다 쓰는 거야? 그럼 다시 살펴볼게요, 요거 먼저. 자, 원칙이 뭐였죠, 얘들아? 원칙은 항상 to. 예외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for, 하나는 of인 거죠. 자, for 언제였어요? 명박 씨 girlfriend랑 뭐 했니? 요거였었어. 요 시리즈 기억할 수 있지? MBC, GFD. 이렇게 해서, make, buy, cook, get, bring. 요 아이들은 전치사 for를 어디다 쓴다고? I/O 앞에다 쓰는 거야. 이런 동사가 누구인지 잘 찾아보면 되죠. of는 언제? 질문하는 류였었던 거죠. 여기다가 원칙 쓰시고, 여기다 예외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4형식의 기본 개념은 벌써 다한 거예요. 오케이? 다한 거야, 우리 벌써. 근데 있잖아요. A뿐만이 아니라 알파벳 B로 해서 직목, 즉 do만을 주어로 꼭 해야 돼라는 수동태가 쓰여져 있네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아래에도 똑같이 그냥 일단은 해봐요. 어떻게 하냐? 자, do를 주어로, I/O를 주어로라고 이름 다시 예쁘게 써보죠. do를 주어로. I/O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만들어 보자고요. 뭘 가지고? 여기 있는 능동태 문장인 거죠. 다시 얘가 능동인지 어떻게 확인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우리? 목적어가 두 개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4형식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목적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인지 요 자리, 특히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죠? 앞에 있는 거랑 같은 디테일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나랑 장난감 자동차는 다르니까 다르면 목적어, 즉 do.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 do를 주어로 한번 써볼게요. 잊지 말고, do가 주어로 되면 I/O 앞에 누굴 쓴다? 전치사. 기억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전치사 뿅 붙어 있는 거 맞죠? 그럼, a toy car 한 다음에 과거 시제였죠? 이거 과거였으니까 was made. 맞아. 만들어졌다. For me. 날 위해서. 누구에 의해? 얘를 맨 뒤로 밀어버리는데, 누굴 붙여서? by 붙여서 뿅! 밀어버리는 거였죠? 아빠에 의해. 네, I/O를 주어로 보시면, I. 맞죠? 미를, 주격자리, I. 그다음 was made 그대로죠. 똑같아. 왜냐면 시제가 똑같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얘 do였죠? do는 그대로. 기억나시죠? do는 그대로. a toy car. 헷갈리셔가지고 여기다 막 전치사 붙이는데 그러면 안 돼. 그다음 by my father. 뿅. 근데 얘가 분명 위에서 배운 그 순서대로 분명히 했잖아요. I/O를 주어로 할때이 순서대로 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얘는 안 된대. 분명 X가 써 있어. 얘는 왜안 된대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헨젤과 그레텔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아빠에 의해서 장난감 자동차로 만들어졌어. 아빠가 나를 장난감으로 만들었대. 완전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뭐 때문이다? 해석상의 무서움이야, 이건. 해석상 오류죠. 그래서 여기 직목만을 주어로, do만을 주어로 만들어야 되는 동사가 정해져 있겠죠. make, buy, get, cook은 잊지 말고 do만 주어로 합시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do만 주어로 해야 돼 라는 소리야, 얘들아. 분명히 멍 때려오네. 왜, 왜, 왜. 자.
고민 있어요? 아니요.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생각해봐. 너희가 느끼기엔 4형식의 수동태랑 5형식의 수동태가 있을 때,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선생님, 질문의 의도가 뭘까? 봐봐. 4형식은 목적어 몇 개? 2개.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지. 그럼 4형식일 때,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전치사를 붙여야 되고, 기타 등등. 스토리가 많아. 근데 5형식은 생김새가 뭐였더라? 이렇게 생겼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어야. 그럼 얘는 사실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5형식이 더 쉬운 거야. 5형식은 그냥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면 끝! 마치 3형식처럼요. 그럼 OC는 어떻게? 목적격 보어는요? 더 편해. 그냥 내리면 돼. OC는 그대로 내립니다. 오케이? 표시 좀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여기 목적격 보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OC는 그대로 OC는 그대로 뭐만 생각한다? 목적어만 주어 자리로 땡기면 되는 거였군. 그다음에 콜드니까 얘들아 잊지 말고 시제는 그대로. 그지? 그러면 과거니까 워즈 콜드. 그가 불러줬어요. 뭐라고 불려줬어요? The King of Singers, 가수의 왕이라고 불려줬대요.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뿅 빠진 거죠. 이런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지칭하는 거니까 생략 가능한 건 괜찮죠. 그다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그래 목적어만 땡기는 3형식이랑 똑같네 하니까 지금 쉬워 보였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야 돼요. 지각동사와 사약동사. 자 여기 아래 요거를 필기 좀 넣어보실래요? 파란색을 먼저 필기 넣어야 나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파란색 빠르게. 자 사역동사, 뭐뭐 있었다고요? make, let, have. 이렇게 종류 있었던 거 맞죠? 그럼 목적어 쓰고 나서 OC 자리에 동사 원형 씁니다. 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우리 5형식 중에 지각동사라는 거 있죠? feel도 있고, 뭐 listen to도 있고. 그지? 감각 사용한 아이들인데. 요거는,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현재 분사도 되는 거였죠? 준사역은요? 동원도 되고 초보도 된다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준사역 계약은요? 투부만 된다였었죠. 이거는 투부만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그냥 문장의 형식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5형식의 동사 공부할 때 이미 끝낸 내용이죠. 그러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도 각각은 이미 공부는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했었었는데 눈도장 잘 찍어놨지?